그러면 59번은 다 모두 다 정답이에요. 이거 그죠? 예. 59번은 모두 다 정답이라고요. 59번 모두 다 정답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넘겨서 이제 61번으로 들어갑니다. 59번은 모두 다 정답이라고요. 자, 61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61번. 자, 6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그러면 이제 사치성 재산을 얘기하네요. 모두 몇 개인가? 점점점점 나왔네. 그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첫 번째 별장은 네 배짜리죠? 골프 회원권은 X입니다. 골프장이 사치성이에요. 회원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그러나 과밀억제권은 100분의 200을 합하는 거예요. 제목 보고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예요? 그래서 3개. 그래서 과밀억제권은 100분의 400이 아니라 200을 합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61번도 별 3개를 딱 붙이라고요. 가장 쉽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네요. 점수 주려고. 자, 그 다음 이제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41페이지. 41페이지. 자, 세율의 특례입니다. 세율의 특례. 특례 세율이네요. 세율의 특례. 자, 밑에 1번.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예외는 필요 없어요. 원칙만 알면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종전의 취득세를 얘기하죠. 중과 기준 2%는 안 나와요. 그냥 2%. 강의상 항상 시험은 중과 기준세율. 그럼 이게 뭔 뜻이다? 항상 표준세율은 본세,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뭐다? 등록세를 합쳐서 우리는 표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를 빼니까 취득은 빼고 한쪽만 등기만 과세하는 지문이라고요. 2%를 뺀다. 취득을 뺀다.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죠. 그럼 6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42쪽 6개. 자, 환매 등기. 이거는 환매권 행사로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네. 그럼 취득은 아니니까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환매 등기. 매도자, 매수자. 개인 간의 환매네. 등기만 하자 이거지. 자, 그 다음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1가구 1주택. 단 고급주택은 항상 제외. 고급주택은 중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 그래서 상속은 어떨 때만 특례세율이다?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농지는 가족끼리 이전받은 거죠? 가족끼리 이전받은 거니까 재산의 증가는 없다. 근데 뭐는 해야 된다? 가족 명의로 등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2%를 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인이 합병했네. 재산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취득은 아니죠. 그러나 새로운 법인 명의로 등기는 해야 돼요.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과세 물건이 합병 후 중과 물건이 되면 당연히 뭐다? 중과세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지. 중과한다. 일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에 해당하는.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은 단순 분할이에요. 이거는 단순 분할이니까 2% 빼고 등기만 과세한다. 초과할 때는 당연히 표준세율로 가고.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도. 이전은 취득이 아니야. 그러나 등기는 내야 됩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할 때는 뭐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세율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액이
초과안되더라도등기는과세한다고요자그다음재산분할절대위자료하면안돼재산분할도재산은그대로잖아그러나등기는해야죠그래서1번부터6번까지는재산의변동이없다단등기는해야된다그래서취득세를과세할때전체에서 2% 를빼고딱6개자그다음나머지는밑으로가죠이제2번다음중어느하나에대한취득에대한취득세는중과기준세율을적용해서계산한다그럼반대잖아요그럼표준세율에서이렇게안하고이제뭘로만한다중과기준세율 2% 그럼이얘기는뭐다취득세만과세하고등기는뭐다과세를안한다뭐만암기하면된다간주취득그래서간주취득은소유권취득이아니잖아 2% 만내고등기는할수없어요그래서1번2번3번을우리는무슨취득이라고그랬어요간주취득은 2% 만내는거예요등기는할수없다그래서개수도조심해야죠면적증가는제외표준세율로갑니다중축이니까가액증가를얘기한다고요그래서1번2번3번은간주취득취득으로본다 2% 만등기는과세하지않는다그래서1번2번3번만알아도답은나와요간주취득나머지는 2% 를뺀다그다음쭉가서무덤8번무덤도 2% 만등기는과세를안합니다무덤8번자하나만더알면되죠오른쪽9번자9번으로가면뭐다공사연장사무소등존속기간이1년을초과하는거1년을초과하지아니하면비과세죠1년을초과하는거는 2% 임시니까등기할수없다그래서일단은왼쪽에6개를딱정리해야돼요 2% 빼고나머지는다 2% 짜리입니다자문제를통해서한번확인해볼까요자문제집으로들어가죠61쪽62번자이에도별두개붙여요62번별두개62번지방세법상취득세표준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뺀다아닌것일상속감면대상농지는가족끼리받았기때문에취득은아니에요입등기만공유물의분할도등기만건축물의이전도등기만4번재산분할도등기만그러나5번개수는뭐다 2% 짜리잖아요그죠면적증가가하지아니함그러니까 2% 그래서1번2번3번4번은 2% 가아니라표준세율에서 2% 를빼고가는거예요그래서답은5번이네자그다음63번도별두개해야죠자지방세법상취득세액을계산할때중과기준세율만이번에는 2% 짜리의취득만중과기준세율만적용하는경우를모두고른것은기역개수개수는조심해야돼요면적증가는표준세율로갑니다중축이니까가액증가가아니잖아요면적증가는표준세율이에요 2.8% 그다음답은니은디귿간주취득이잖아니은디귿은간주취득 2%그다음리을도조심맞아상속농지이렇게나오면 2.3% 표준세율이에요그래서기역과리을은둘다과세하는표준세율이라고요그래서기역과리을은절대헷갈리면안돼요이렇게물어보면표준세율이죠그래서간주취득이답이잖아요니은과디귿그래서답은3번이네요그죠여기에서주의할거는개수와상속은헷갈리면안돼요우리가상속은이렇게물어보면농지왜이렇게물어보면표준세율이라고요어떻게물어볼때감면대상농지나일가구일주택이렇게물어볼때만특례세율로간다고요그래서표준세율과특례세율헷갈리지말자자그다음넘어가죠60이쪽자64번은별3개붙여요64번은별3개붙이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의 특례 중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아닌 것을 찾네요. 모두 몇 개인가? 그럼 기형, 니은, 디귿은 표준 세율에서 2%를 빼는 거래. 기형, 니은, 디귿은 취득이 아니잖아요. 2%를 빼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과 임시응행장 1년을 초과하는 이거는 2%짜리네. 그럼 2%가 아닌 거는 기형, 니은, 디귿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 그래서 이렇게 섞어찌개를 만들었을 때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중과 기준 세율로 가는 건가? 2%를 빼서 가는 거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65번. 자, 이제 계산 문제는 그냥 원리만 알아요. 65번. 갑은 오피스텔을 상속받았다. 오피스텔을 상속받으면 몇 프로짜리예요? 표준세율 2.8이네. 그럼 상속 농지가 아니니까 표준세율로 가죠? 2.8. 근데 이 녀석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버리죠? 그럼 중과세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 사치성이니까 8%죠? 그럼 중과세율은 10.8. 그럼 과표가 1억이죠? 1억에 10.8. 그럼 108이 답이네요. 사치성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10.8, 8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치성 아까 그죠? 자, 그 다음 66번으로 가자고요. 66번. 자, 이에는 별 하나 붙여요. 자, 6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같이 물어보래요. 옳은 것. 1번.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을 물어보죠. 면세점은 얼마 이하에? 50만원 이하죠. 이 범위에 들어가 100만원은 범위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과세하죠. 그래서 100만원을 얼마로 고쳐야 돼요? 50만원. 그러면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같은 취득물건에서 둘 이상 세율이 중복될 때는 항상 낮은 걸로 가요? 높은 걸로 가요? 높은 것. 자, 그 다음 3번. 국가로부터 유상은 객관이죠? 객관적이니까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답이 3번이네요. 자, 드디어 나왔다. 대도시. 사원에게 임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아파트죠? 너무 크면 안 돼. 60 이하. 60 이하는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네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죠? 6억까지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1%. 그래서 1,000분의 20이 아니라 10, 10. 그래서 6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나머지는 쭉 봐주시고 다음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이제 68번. 68번 보자고요.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중 세율이 가장 낮은 거네. 1번, 2번, 3번, 4번은 사치성이잖아요. 항상 사치성은 세율이 어떻게 돼요? 표준세율 플러스 8%죠? 그러나 5번은 과밀억제권이네. 과밀억제권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그럼 이게 가장 낮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 자, 그 다음 69번. 자, 69번. 69번. 다주택자인 갑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매매 유상이네요.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럼 신고가액이 10억이네. 그럼 니은 디귿은 고급주택이란 얘기예요. 9억 원. 그럼 6억 초과에 들어가죠?
전용 면적 245 초과니까 280은 245 초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급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 보자고요. 항상 사치성은 이렇게 중과한다 그랬죠?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거래가액이 얼마다? 10억 원이니까 9억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표준세율은 3%예요. 10억 원이니까 그 표준세율은 3%. 그럼 11%죠 그럼? 11%. 그럼 개인간의 거래니까 신고가액과 니은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둘 중 큰 걸로 갑니다. 큰 게 얼마예요? 10억 원. 그럼 10억 원 곱하면 111은 1.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 그래서 계산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3%는 알고 가야 돼요. 표준세율 10억 원이니까 3%는 알고 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70번 별 하나 붙여요. 이거 70번 별 하나. 다음은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5년 이내입니다. 항상 5년 이내는 제척기간이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반주택을 중축하여 고급주택이 됐다. 옳은 것.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일반주택. 그럼 무슨 세율로 과세를 했겠어요? 표준세율로 과세를 했겠죠. 중요 키워드는 몇 년 이내다? 5년 이내 중축 등을 해서 고급주택이 됐네. 그럼 같은 재산이죠. 이렇게 같은 재산이 둘 이상일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을 하게 된다고요. 5년 이내. 그럼 이제 5년 이내 추징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토지와 건축물 5년 이내에는 둘 다 추징한다고요. 부과기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징한다. 전체를 추징하는 거예요. 건축물만 추징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만약에 5년이 지났다면 5년이 지나서 중축 등을 해서 중과 물건이 됐죠? 그럴 때는 5년 지났으니까 땅은 과세를 못해요. 그러나 증가되는 이럴 때는 뭐다? 건축물만 중과한다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야. 납부했겠죠? 그럼 2회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야. 그럼 추징할 금액은 얼마야? 400만. 그럼 2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400만 원 신고 납부해야죠?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할까요? 60일이라 2회는 빠르게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렇게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원래가 60일이죠. 그죠? 이럴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고요. 단, 그래서 500만 원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100만 원은 빼고 이미 납부한 거는 빼야죠. 단, 가산세가 있다면 포함 제외. 제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붙어 있다. 그럼 옛날에 취득세를 120 냈겠죠? 100만 원만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 징수하려고 만든 법이죠? 120을 빼면은 뭐다? 380.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30일 옆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가산세 제외. 자, 70번.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 건축물과 토지기 전체 중과세율. 답이 5번.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70번. 5년 경과야, 문제가. 5년 경과. 지나서 일반주택을 중축하여. 5년 경과.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답이 바뀌겠죠? 몇 번이에요, 답이? 근데 1번이 증가한 건축물만. 토지는 과세를 못해 항상 중과세율. 표준세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5년 지났다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1번으로 바뀐다고요. 증가되는 건축물만.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고. 이 짐은 잘 봐야 돼요, 이거. 추징하잖아요, 추징. 5년 이내는 둘 다. 그럼 추징하되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요약집으로 다시 가자고요. 요약집 다시 가요. 43쪽. 자, 부가 징수로 들어가네요. 부가 징수.
항상지방세는주소지로가면안되죠소재지그다음지방세는항상물건따라다닙니다물건소재지가납세지다주소지하면틀려요자그다음넘어가자고요자4번자4번지문알아야죠이거아불분명할때는당연히취득물건소재지고자4번같은취득물건이둘이상지자체에걸쳐있다그럼취득세는안분해요취득세는소재지별로안분화돼뭐를기준으로시가표준액비율로나누어면적비율로하면안돼요우리가면적비율은어디서만쓰는거예요부속토지를나눌때만나머지는다시가표준액비율양도세를물어보면기준시가비율로나눈다고요면적비율은부속토지를나눌때만쓰는지문이에요자그다음원칙은뭐다신고납부그다음1번60일이네요그다음2번은여러분들이제일잘하는거2번이네제일잘하는거2번이에요그죠예토지거래계획에관한허가를받기전에대금을완납했다이거무효죠무효니까허가등이나야거래가됩니다그다음해제일등으로부터60일자그다음3번상속은똑같고항상6개월9개월마리를조심하고그다음미니강의미니강의등기를하려고할때는취득세는60일이들어가면안되죠항상등기를먼저할때는취득세는등기또는등록을하기전까지취득세를납부해야됩니다그리고밑에는이거하잖아아까추징사요일단은60일이아니라며칠30일신고납부하여야한다보통징수하면큰일나는거예요보통징수는가산세가있을때만보통징수를쓰는거예요그리고뭐를조심하자가산세제외포함하면틀린다고요자그다음오른쪽으로가자고요오른쪽으로가면뭐가있어요기한후신고가있고3번은수정신고가있고4번은경정등의청구가있어요용어정리잘해야돼요자칠판한번볼까요그래서취득세는법정신고기한이뭐예요취득일로부터며칠이내에신고납부해야돼요60일60일60일이내에신고납부하면끝나잖아요근데무신고하면무신고하면가산세가붙죠 20% 붙잖아그럼무신고하면한번더기회를주는게뭐다기한후신고예요무신고하면 20% 붙어있어요이미한번더준다그럼이그래서기한후신고는언제까지하는거예요고지서날라오기전까지통지하기전까지할수있어즉5년이내할수있어제척기간세금을안내잖아요그럼정부가개입을하죠가산세를붙여서5년안에부과하면돼요이거를뭐라그래요제척기간제척기간안에부과할수있다고요5년자그래서기한후뭐를하는거야신고하면세금을깎아주겠다는거죠신고하되몇개월이내야돼1개월그래서1개월이내하면뭐를깎아준다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합니다그럼 20% 붙었죠그럼예를들어서취득세가100만원이야100만원을무신고했잖아요그다음기한후신고했어제대로그럼가산세는얼마가붙어요신고불성실가산세를얼마를적용해요원래20만원이죠그럼절반10만원만붙여서110만원납부하면되는거예요아절반깎아준다면신고납부하면틀린다고요그래서오른쪽한번봐요자45쪽요약지그래서1번신고서를제출하지않고이게뭐다무신고잖아그럼기한후기한지나서신고하라이거죠언제까지통지하기전그다음2번그래서통지하기전까지해야돼뭐다신고와동시에세액을납부해야돼요돈없으면뭐다깎지도못해요동시에납부하라그리고3번납부하되언제까지해야된다1개월이내그래서1개월이내하면100분의50을
감면한다. 뭐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야. 무신고. 자, 칠판 보자고요. 근데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어. 신고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적게 신고. 그 다음 뭐다? 과다 신고. 많이 신고하잖아. 그럼 적게 신고하면 뭐를 해야 돼? 올바르게 수정 신고. 많이 신고하면 바르게 고쳐서 돌려받아야죠. 경정 청구. 용어는 알고 가야 돼. 이렇게 적게 신고하면 뭐다? 수정 신고해야죠. 그럼 적게 신고하면 이미 가산세 몇 프로 붙어 있어? 10%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정 신고도 언제까지 하라? 통지하기 전까지 합니다. 전까지 하되 이 수정 신고는 몇 년 이내에 해야 되느냐? 전체 2년 이내에 해야 돼. 2년 이내에 해야 돼. 개월수에 따라 달라져. 자, 수정 신고 나왔네요. 자, 수정 신고 용어만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의 기억, 박스의 기억만 이해해 주세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보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적게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수정 신고를 하라. 2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3번. 3번.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해야 돼. 박스가 나와 있죠. 기억 리언디건.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50% 깎아줘. 니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하면 20% 깎아줘. 그리고 2년 이내에 하면 10% 깎아. 이렇게 여러 개 나왔을 때는 항상 시험은 기억만 나와요. 6개월 이내 50%. 위에는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야 50%를 깎아주는 거야. 이거는 6개월. 자, 그 다음 밑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경정 중에 청구죠. 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다? 수정이나 과다 신고는 신고는 한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적게 신고하고 많이 신고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바르게 고쳐서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에 해야 된다? 5년 이내. 3년 하면 틀려요. 법 바뀌었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5년 이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 왜 여기 수정 신고가 나와요? 수정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케 신고를 해버렸어. 알아들었나요? 수정 신고를 하다 보니까 만케 신고하니까 만케 신고한 거는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결론은 몇 년 이내 하라? 5년 이내. 3년 하면 틀려요. 왜 5년으로 바뀌었을까요? 이후에 제척 기간이 5년이잖아. 세금을 안 내면 5년 이내 부과할 수 있죠? 많이 내면은 3년 이내 해야 돼.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래서 안 내면 5년 이내. 많이 내도 5년 이내. 똑같이 맞췄다고요. 5년, 5년으로.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죠. 46페이지. 자, 보통징수. 그래서 보통징수는 어떨 때만 나온다? 가산세가 있을 때만 뒤에 지문이 보통징수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있으면 원금과 합쳐서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징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가산세. 무신고하면 20. 부정, 부당자가 들어가면 40. 과소신고하면 10. 부당자가 들어가면 40이고. 그러나 납부는 40이 안 붙어요. 하루하루 따지잖아요. 만원당 3원.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중과산세. 중과산세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중과산세는 박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몇 프로가 붙어? 80%. 그래서 매각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미등기 전매했다는 얘기죠?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80% 폭탄 맞습니다. 100분의 80. 매각.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신고를 하고 팔았다. 그럼 납부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등기를 하고 팔았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뭐다? 80%가 안 붙어요.
신고하고 팔았다. 납부를 포함한다고요. 그리고 등기하고 매각했다. 그러면 80%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정상이니까 앞대가리에 뭐가 나와야 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 취득이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그럼 이 얘기는 신고하고 팔았다, 등기하고 팔았다, 80%가 안 붙어요. 그래서 앞지문 잘 봐야 돼. 이런 지문이 등장하면 정상. 이거는 미등기 전매로 안 보죠. 그 다음 두 번째 칸, 중과산세 배제. 80%를 적용 안 한다고. 1번,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잖아. 그럼 이거는 미등기 전매를 위해서 만들 거지? 그럼 등기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등기란 말을 못 쓰죠. 그러니까 안 붙죠. 그 얘기예요. 등기할 수 없는 거니까.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그럼 등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안 붙인다. 그러나 단 회원권은 제외. 이거는 뭐다? 신고 안 하고 팔면은 붙인다는 얘기에 80%를.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지목변경. 간주취득이네. 간주취득은 이것도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안 붙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했을 때 신고납부를 안 하고 그럴 때만 붙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주취득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등기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붙죠.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변경만 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법인장부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걸렸다 그러면 가산세 니은에 몇 프로 붙는다고 그랬어요? 10. 20은 너무 많잖아. 100분의 10. 그 다음 밑에도 똑같아요. 확인 등 제일 밑에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 그래서 20이 나오면 틀려. 위에도 10, 밑에도 10.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면세점. 50만원 맞죠? 1년 이내 합계액을 갖고 따지고. 자, 그 다음 6번. 요걸 잘해야죠. 취득세 부가세. 자, 칠판 봐요. 항상 취득세는 뭐랑 합쳐진 거예요? 종전의 취득세, 종전의 등록세를 합쳐서 본세만 합쳐진 거라고요. 알아들었나요? 합쳐서 취득세 내잖아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부가세.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합쳐진 게 아니죠? 옛날에 취득세는 뭐가 따라가? 농특세. 옛날에 등록세는 뭐가 따라가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2%. 그래서 1번 표준세율을 2%. 그래서 10을 붙여서 낸다고요. 그리고 2번은 참고사항. 감면받으면 20% 농특세. 그래서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절반 갖고 두 번 계산해야 돼요. 그건 필요 없고 1번만 알면 돼. 그 다음 2번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한다? 2% 적용했죠 위에서? 그럼 표준세율에서 적용했으니까 2를 빼야지. 등기만 해야 되니까 2%를 뺀 세율에 20%를 붙여서 냅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게 1번 이거 이렇게. 그럼 지목변경하면 증가하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지목 변경하면 취득세 몇 프로예요? 이것만 과세하잖아. 지목 변경은. 그럼 지목 변경은 부가세가 붙죠? 뭐만 붙어요? 농특세만 붙죠. 지목 변경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과세하니까 따라다니는 부가세도 이것만 붙죠. 알아들었나요? 지목 변경. 이거는 뭐다? 표준세율이야. 둘 다 과세할 때 우리가 표준세율 배웠죠? 둘 다 과세할 때는 둘 다 붙어. 그러나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따라다니는 부가세도 한쪽만 붙는다고요. 한쪽만. 표준세율만 둘 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특례세율은 한쪽만 붙어요. 특히 지목변경은 이것만 과세하잖아. 이에만 붙죠. 한쪽만. 자, 그리고 2번. 자, 2번은 뭐예요? 지방교육세를 어떻게 하겠다?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네. 주택을 취득했으면 1번으로 가지 않고 2번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주택의 세율. 해당 주택의 세율이 뭐예요? 1, 2, 3. 하나, 둘, 셋이잖아. 이거를 전체 적용하지 않고 주택은 세율도 혜택을 주는 거야. 몇 프로? 절반만 적용하겠다 이거지. 뭐를 취득했을 때 주택을 유상. 1번으로 가지 않고 2번으로 가겠다 이거지. 그럼 1%짜리면 절반만 0.5%짜리, 2%짜리면 절반 1%, 3%짜리면 1.5%만 적용하겠다. 그러나 기본은 뭐예요? 표준세율로 갈 때는 1번, 1번 둘 다 붙여요. 그러나 특례세율로 갈 때는 한쪽만 붙인다고요. 한쪽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65쪽. 65쪽. 자, 71번. 자, 71번. 자,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그죠? 국내에 있으니까. 만약에 국외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답이 4번이고. 자, 72번은 별 2개 붙여요. 72번 별 2개. 다 풀어오셨죠? 그죠? 안 풀어오면 쫓아가다가 날세요. 예, 세법 공시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 이번에. 가락 맞아갖고. 그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세법 공시. 자, 72번. 자, 기억.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몇 년이에요? 2년.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 무상은 증여네요. 그죠?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며칠? 60일. 해제. 그냥 해제시키면 취득세 내야 돼요. 아니하고 60일.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라. 그 뜻이고. 자, 딕은 나왔다.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경감한다. 자, 그 다음 리을 또 나왔네. 주택 유상거래. 1%짜리를 물어보네요. 1%는 얼마 이하다? 6억 이하. 몇 번일까요, 답이? 4번이네요, 4번. 4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73번. 자, 73번도 별 하나 붙여요. 별 하나. 자,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날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주소지. 틀렸죠? 소재지로 가야 돼요. 주소지 때. 읽는 순간 1번이네. 자, 2번, 3번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유상. 주택이네. 해당 세율에 주택 100분의 50을 곱한 여기에 20% 붙여서 내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세 부가세는 산출세액의 10%인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10%를 2%로 적용한 세율.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2%를 차감한 뺀.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지금 3번 법조문대로 그대로 나왔다고요. 2번, 3번 법조문대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이거 뭐 수정신고잖아. 수정신고죠? 몇 개월 이내에 했어요? 6개월 이내에 하면 100분의 50. 뭐를 깎아준다? 항상 신고 불성실. 수정신고 나왔네. 자, 그 다음 5번. 납세의무자가 사기부정이네.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척기간이 저 무조건 부정부당은 몇 프로부터요? 40.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75번. 자, 오른쪽으로 가요. 75번. 7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 1번.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네. 과소는 몇 프로부터요? 10.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몇 프로부터요? 40이 붙고. 자, 그 다음 3번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했다. 무신고죠? 무신고는 20이 붙네. 그리고 4번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몇 프로부터요? 40.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상식이에요. 5번 때문에 푼 거예요. 5번.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이거 부과할 수 있다. 제척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세는 제척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사기 보장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는 몇 년? 열받죠? 10년. 그래서 원칙은 몇 년 안에 부과할 수 있다? 5년. 그러나 사기 부정은 10년 안에 부과할 수 있어요. 포탈한 경우 15년을 면놓죠. 10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제척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그 때문에 풀었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76번.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 취득이죠.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이네. 그럼 매각하면 80%가 붙었다. 그럼 뒤에 지문은 항상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하면 큰일 나요. 보통징수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린 거네. 1번. 취득일로부터 신고를 한 후 팔았네. 그럼 신고를 하고 팔면은 중과산세 안 붙죠? 안 붙잖아. 그래서 76번의 답은,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골프회원권이랑 회원권은 중과산세가 적용되죠? 회원권은 제외라 그랬잖아. 아까 무조건 붙어요.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5. 그 다음 3번, 4번, 3번은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소유권이 아니니까 X. 그 다음 4번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이니까 미등기 못 쓰죠? X. 그 다음 5번 간주취득 X. 그럼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2번은 적용한다.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다 적용하지 않는다. 2번이잖아, 2번. 아, 1번, 3번, 4번, 5번은 적용하지 않잖아요.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다. 2번 적용하는 거를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 77번. 77번.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2%를 뺀 20%에 해당하는 뭐를 부과합니까? 지방교육세. 지문이네, 그죠? 77번에 1번이네. 자, 그 다음 78번은 이거 기출 한번 출제됐어요. 별 3개. 한번 해봐요. 연구 한번 해봐요. 78번 별 3개 출제됐었어요.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봐요. A주택, 괄호, 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 그럼 고급주택이 아니니까 중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표준세율로 계산하고. 서민주택이 아니니까 이거는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하란 뜻입니다. 서민주택이 아니다라는 뜻은 뭐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라고요. 서민주택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일단은 신고해야죠. 1억이네. 시가표준액 8천. 그럼 큰 거네 항상. 1억.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1억이니까 1%. 그럼 취득세는 100만 원.
이게 표준 세율이잖아. 그럼 100만 원 찍으면 50% 확률이 있네. 그죠? 찍더라도 2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계산해야죠. 표준 세율이니까 1%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기획세를 계산해야죠. 그럼 1억에 농특세는 무조건 2%예요. 그러면 200만 원 나오네. 그럼 여기에서 10%. 항상 농특세는 요리 10%. 그럼 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 지방기획세는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는 해당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세율 1%죠. 그죠? 1%에서 50%만. 50%를 곱한. 그럼 0.5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50만 원. 여기에서 20%. 그럼 이제 10만 원. 그래서 해당 세율에 50%를 적용한 산출세액에 20을 낸다. 10만 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 5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잘 봐요. 농특세는 이렇게 계산했죠. 규모 초과일 때는 계산합니다. 그러나 규모 이하일 때는 농특세를 계산하고 이하일 때는 뭐다? 계산 안 해요. 비과세. 서민주택이 아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예요. 바로 초과. 계산한다고요. 이하일 때는 계산을 안 해요. 비과세.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20평대 아파트를 거래하면 농특세가 제로예요. 제로. 33평 넘어가는 거를 거래하면 뭐다? 이렇게 붙는다고요. 만약에 문제가 왼쪽으로 서민주택이다 그러면 서민주택이다 그러면 농특세가 제로죠? 그럴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베낍니까? 2번으로 베껴요. 서민주택이다. 바로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는 답이 2번으로 베낀다고요. 그래서 이거 딱 한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다 못하더라도 뭐다? 100만 원은 알고 찍어야 된다는 거야. 계산 나오면 대충. 그죠? 자, 그 다음 오른쪽 79번. 자, 79번은 1번 나왔네. 이거 79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항상 소유권 취득이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네. 그럼 80%가 붙죠. 100분의 50 틀렸잖아요. 100분의 80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1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가산세. 그리고 80%가 있으면 옆에 반드시 지문은 확인해야 돼요. 보통징수. 신고 납부하면 틀려요. 가산세가 붙으면 무조건 뒤에 지문은 뭐라고요? 보통징수.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다 이제? 지금부터 쭉 가서 이제 취득세 전체 문제예요. 취득세 전체 문제라고 하면 합쳐서 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전체 문제. 자, 81번으로 가죠. 자, 81번으로 가자. 이제 80번을 풀어야 돼. 자, 80번. 봤어요? 이 80번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80번부터 84번까지는 전체 문제예요. 알아들었나요? 파트 파트가 아니라 전체 하나씩 끄집어다가 한 문제를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80번부터 85번까지는 쭉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한 문제가 출제돼요. 자, 80번 전체 문제 1번 꼭대기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벌써 틀렸잖아. 관계 있죠? 사실상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에 중빠른 날 틀렸잖아. 중빠른 날은 원칙이에요. 이전에
사실상 사용을 먼저 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에요. 자, 잠깐 확인 들어갑니다. 요약집. 어디 그냥 예외를 합쳐서 물어보잖아. 취득 시기. 자, 29쪽. 요약집 29쪽 보라고요. 양괄호 4번. 원칙은 뭐다? 중빠른 날이에요. 그러나 예외랑 같이 물어보잖아. 그럼 결국 뭐다? 셋중 빠른 날이에요. 알아들었죠? 뭐 사실상 사용일 관계가 있다고요. 전체를 물어보니까. 자, 다시 와요.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 연부로 취득했다. 등기일과 관계없다. 취득세는 다 등기일과 관계 있어요. 예.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뒤에도 틀렸잖아요. 최종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고쳐야 되고. 자, 그 다음 법인 장부, 지목 변경. 그러니까 법인은 지목 변경 무조건 벌을 과표로 한다. 소요된 비용. 뒤에가 틀렸잖아요.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아까 했죠? 20하면 틀려. 10. 그 다음 5번은 대위 등기네요. 항상 대위 등기는 을이 신청하고 갑이 등기를 받고 있죠?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은 신청자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잡탕 문제예요. 자, 그 다음 8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법인의 아닌 자. 대수선 했네. 몇 프로 넘게 입증해야 돼요? 이거는 100분의 90이죠. 80 틀렸잖아요. 100분의 80 틀렸어요. 100분의 90 넘게 입증하면 믿어줍니다. 자, 그 다음 2번. 개수했다. 면적이 증가됐네. 그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표준세율로 과세하죠. 전체 면적 틀렸잖아요. 예, 증가된 면적만. 전체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은 또 나왔네 이거.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신고를 한 후네. 신고를 한 후. 그럼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등기를 한 후. 신고를 한 후. 그럼 80% 안 붙어요. 그럼 8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네. 자, 그 다음 법인장부 또 나왔다. 지목변경. 법인장부는 이거는 개인이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증가한가요? 법인장부를 개인이 이렇게 고쳐야죠. 법인은 무조건 뭐다? 소요된 비용이라고요. 그래서 81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밖에 없잖아. 그 다음 5번은 곡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그러나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어? 고급주택. 사치성이 되면 무조건 지문이 뭘로 간다? 과세. 빚자가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그래서 8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8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고급주택이네. 중과 기준세율의 배를 물어보네. 네 배를 합한. 맞는 지문이죠? 사치성이니까 네 배를 분수로 어떻게 해요? 100분의 400을 합한. 자, 그 다음 2번.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죠? 다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만? 딱 하나. 부동산만. 취득세를 과세 대상하면 다 비과세. 틀린 거예요. 부동산만 받아줘요. 그래서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 나오면 부동산이 딱 나와야 돼.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이거는 검증받은 거래잖아요. 검증받은 거는 객관적이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단 누구랑 해야 돼? 특수관계가 없는. 있는 하면 짜고 하잖아. 없는. 있는 하면 틀려요. 없는 자랑 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 다음 증여는 언제나 마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맞고. 5번 교환했잖아. 그럼 교환은 유상이죠. 당연히 과세한다. 틀린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83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다. 1번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물어보네. 그럼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원칙을 항상 답해야죠. 신고가액으로 한다. 원칙이 틀렸잖아요. 과세표준을 물어보니까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마다 신고 가액으로 한다. 원칙을 답해야죠. 자, 그 다음 2번은 감면 대상 농지잖아요. 이거, 그죠? 2.3이 아니라 2를 빼고,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감면 대상 농지니까, 그냥 농지면 뭐다. 근데 이거 앞에 잠깐 틀린 지문이에요. 알아들었죠? 상태에 따라 다 달라져. 감면 대상 농지는 뭐다? 2%를 뺀다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사치성이네. 근데 멋담시 틀렸어요. 고급 자동차, 골프 회원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급 자동차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고급 선박. 골프 회원권 대신에 골프장. 자, 그 다음 4번도 틀렸죠? 30일이 아니라 60일. 그 다음 5번,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신고불성 실가산세는 20% 맞네. 무신고니까. 그 다음 8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맞는 답은 5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맞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서 84번은 별 2개 붙여요. 84번 별 2개. 이번에 나올 차례. 자,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대도시 안에서 신설한 공장이라도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면적이 신설이니까 요건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중과를 하고 500제곱미터 미만은 중과를 안 하겠죠? 기준점이 500이에요. 그럼 틀렸잖아요, 이거. 330이 아니라 500 미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기준점을 물어보니까 미만 이상 이런 게 들어가면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330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그냥 330 제곱미터인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범위를 물어보죠.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나오면 범위를 물어보니까 맞는 지문. 미만, 이상, 이하, 초과가 나오면 요건을 물어본다고요. 기준점을. 이러면 맞는 지문이야. 왜 틀렸어요? 미만 자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항상 토지는 뭐다? 공부상 토지도 대상이지만 항상 세법은 사실상 토지.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2번은 회원제 골프장이네. 사치성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했나요? 신설, 증설, 원시네. 그럼 2.8에 몇 프로를 더해야 돼? 8. 사치성이니까 8%. 그래서 6.8이 아니라 몇 프로예요? 10.8. 그 다음 4번 법인의 합병. 공유물의 분할은 취득세를 뭐다? 부과한다.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4번. 표준세율에서 이건 취득이 아니잖아. 2%를 뺀 세율로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일단은 틀렸죠? 부과한다. 표준세율로 가는 게 아니에요.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자, 그 다음 5번. 면세점이네요. 50만원 이하. 앞에를 조심해야 돼. 세액이 아니라 뭐다? 가액. 가액을 신고하잖아. 그리고 5번 고쳐요. 법 통과 안 됐어. 이제 물 건너갔어. 5번. 75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하예요. 개정이 안 됐어요. 자, 75만원을 얼마로 고쳐야 돼? 50만원 가액. 자, 그 다음 오른쪽 85번. 자, 답은 이거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죠, 그죠? 자, 그럼 취득세 문제 끝났잖아요. 그럼 오늘 최종 정리가 뭐예요? 프린트에 프린트. 알아들었나요? 여러분들 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법 공부, 절차가 해서 세법 공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문제니까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복습해야죠? 그날 문제 배운 거 포인트 이거 복습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2개 끝나면 이제 뭐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특강 자료. 뭐 요약지 볼 필요 없잖아요. 범위가 넓으니까. 특강 자료를 딱 보면서 그날 배운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뭐를 해? 모의고사. 모의고사. 그래서 합격한 분의 모의고사를 보면 1회부터 9회까지 딱 모아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응시를 못해 딱 모아놨어. 틀린 거를 체크해놨어. 평상시에. 그럼 오늘 딱 배웠으면 모의고사 배운 데까지 점검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수도권 학생들은 다 이렇게 4단계 절차를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딱. 그럼 오늘 이제 취득세 문제 풀었잖아. 그럼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취득세 부분만 추려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는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이렇게 네 번 계속 여러분들은 반복해야 돼. 그래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좌우간 세법은 무대포로 공부하면 안 돼. 이런 절차가 있다고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